얼마 전 필요하신 분 가져다 키우세요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강아지 한 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유기동물은 약 10만 마리. 유기동물 문제와 함께 동물 학대와 동물 혐오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 과연 우리들은 동물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형행동. 그들은 원래 살던 곳과는 다르게 좁은 곳에 갇힌 스트레스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장시간 반복합니다. 코끼리와 돌고래는 동물쇼와 동물관광산업에 주로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코끼리는 잔인한 학대를 겪으며 길들여지고 돌고래는 학살되거나 불법 포획됩니다. 북극곰의 털은 흰색일까요? 강제로 따뜻한 지역에서 살게 된 북극곰의 털 사이에 녹조류가 자라 녹색빛을 띠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던 북극곰의 모습일까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동물 권리 선언과 함께라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다.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 동물 권리란 동물도 사람처럼 생명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물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동물보호법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동물 권리를 위한 노력. 동물을 위한 착한 소비 습관 기르기. 참치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 때문에 많은 돌고래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돌핀 세이프 마크는 돌고래가 없을 때 참치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샘이 없는 토끼의 눈은 평균 3,000번의 마스카라를 바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실험 동물 수는 5년 동안 68%가 증가하여 2017년 308만 마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 92%는 인간에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동물 실험 없이 만들어진 제품에서 리핑 버니 마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이 많지만 국내 제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모습의 돼지와 닭,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꼬리와 부리가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서로를 공격하는데 이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새끼 돼지는 꼬리를, 병아리는 부리를 잘립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농장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물 권리를 위한 아이디어. 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강아지 공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 바로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것입니다. 공유와 공감을 통해 공존을 꿈꾸는 동물 권리를 위한 아이디어.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 권리 선언이 관심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와 만났을 때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